오늘 밤 당신에게 고백하러 왔어요. 블라블라에서 만나는 아이돌과의 로맨스, 블라썸 로맨스를 부탁해, 성종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날. 본캐는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부캐는 인기 웹소설 작가 주나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작한 로맨스 소설 쓰기가 대박을 치면서 인기리에 소설 연재하고 있지만 나으리 주나 작가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필사적으로 정체를 숨기고 있는 나의 때문이다. 회사에서 말도 안 하고 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척 일한 지 언 N년째. 나으리 인기 작품의 작가라는 것을 알면 회사 생활은 분명 더 피곤해질 게 뻔했다. 그렇다고 회사를 관두고 웹소설 작가로만 살기엔 꼬박꼬박 나온 월급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만약에 작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가족들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와 작가 일을 병행하고 있다. 그런 나을의 회사 스트레스는 딱 하나. 바로 나을의 팀장 건도빈의 존재였다. 꼭 퇴근하기 전에 일을 시키고 회사를 조금 꾸미고 다닐 수 없겠냐며 말도 안 되는 훈계를 하고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는 듯한 CCTV 팀장 건도빈. 일도 잘하고 잘생기고 유능했지만 그놈의 유별난 성격 때문에 별명은 헬조선 유교 팀장이었다. 나으리 도빈에게 들었던 말 중 가장 어이없는 말 몇 개를 골라보자면, 여직원은 신경 써서 입고 와. 발이 왜 이렇게 커? 여자 발은 다 220 아니야? 남자들은 웹소설 같은 거 안 보지. 막말이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도빈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하필 나을의 팀장이라니. 도빈에게 깨지고 퇴근한 날이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사람, 바로 나을의 오랜 팬이 되어준 도비다. 퇴근 후 나을의 준하 작가로 돌아가 오랜 시간 팬이 되어준 도비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힘을 얻었다. 힘들 때나 외로울 때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끊임없이 나을을 지지해주는 팬 도비는 도빈과 나는 다르게 뼛속까지 다정한 사람이었다. 도빈님 안녕하세요. 어? 준하 작가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오늘도 팀장님 괴롭혔어요? 이 나쁜 팀장, 나쁜 회사, 우리 작가님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나을은 자신에게 도빈이란 존재가 없었으면 소설 쓰는 일을 계속 못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을의 소설이 업로드된다는 날 다시 본캐로 돌아와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던 나을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해 보이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도빈 때문이었다. 소중한 점심시간에 바로 옆에 앉아있는 팀장이라니. 속으로 도빈이 빨리 식당을 나갔으면 좋겠다 빌었고 그 소원이 통했는지 도빈은 식당에서 나가지만 도빈이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하는 나을이다. 하필 도빈의 핸드폰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나을인지라 직장 동료들 등쌀에 못 이겨 도빈의 핸드폰을 챙겨 회사로 먼저 들어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데 그 순간 손에 든 핸드폰 알람이 울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본 나을은 너무 놀라 도빈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알림 글은 이러했다. 작성한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띠링. 작성자 도비. 맙소사 도비? 그러니까 도비가 도빈?
도비니 도비라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다급하게 뛰어나오는 도빈과 눈이 딱 마주치는 나을. 까칠한 권도비 팀장이 나을의 부캐, 준하 작가의 찐팬이라니. 나을은 소름 돋는 팀장의 비밀과 내 찐덕후의 비밀을 동시에 알아버리고 만 것이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읽고 소개한 책은 교보문고의 스토리 업 가블 로맨스 테마 공모전 수상작 상사가 나를 덕질한다입니다. 우리 블라썸 친구들, 우리 인스피리 분들 어떻게 들었어요? 완전 가려머리했죠. 끝이에요. 예. 어머어머 웃겨요. 너무나 재밌잖아. 흥미진진하다고 웃겼죠. 도빈이 아니고 도비, 성종 아니고 성조. 맞아, 그런 느낌이죠. 사실 밑보쪽 믿고 보는 쫑의 첫 번째 책 상사가 나를 덕질한다였는데 저도 읽으면서 뒤에 내용이 너무나 궁금스하더라고요. 다들 귀여워, 성조, 크크크크, 인정, 쫑이가 발 동동거린다, 나도 보고 싶어 이러네요. 네, 다들 내일 교보문고 간다고. 저는 이게 로맨스물이잖아요. 그럼 나을과 도빈이 사랑에 빠졌다는 소리인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뒤이야기 묻혀 궁금하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 소설이라서 가능한지 아니면 평소에도 가능한 건지 어떨 것 같아요? 소설이니까 가능하다고. 난 쌉가능. 쌉가능 뭐야? 네, 현실엔 그런 거 없어. 도빈 너무 뭐라고 써있지? 도빈 너무 뭐라 써있는데? 예. 그리고 소설이라 가능하다고. 난 불가능. 맞아요. 이게 사실 현실에 이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죠. 불가능하고 이게 소설이고 웹소설이다 보니까 우리 판타지를 좀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래서 소설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나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고 뭔가 이 나의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자, 그럼 상사는 덕질한다를 집필하신 이슬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이제 우리 블라썸 친구들 기다렸을 것 같은데 출연하게 된 소감 부탁드려요. 어떠세요? 아, 네. 제가 진짜 이게 처음 게스트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 첫 게스트예요. 네, 로맨스 부탁해. 네, 이런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하는 것도 처음인데. 네네. 떨리죠? 네, 너무 떨려요.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손발이 막 뜨거워지는 느낌인데. 네네네. 그래도 이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화이팅! 지금 네, 너무 잘하고 했습니다. 계시니까요. 네네. 이제 밖에 있는 작가님이 나도 작가해야겠다, 성종이 만나려면이라고 웹소설 작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감몰입이 되고 하니까 내가 권도빈이 된 것 같고 내가 그 준하가 된 것 같고. 네,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권도빈 그 자체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전 연기를 잘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명대사가. 아시나요? 아, 그럼요. 아, 너무 잘 알고 네, 계시구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대기할 때 문득 저보고 잘 봤다고. 아, 네. 문득 너무 재밌었죠. 그럼요, 그럼요. 네, 성종의 매력이 너무 나왔죠. 네, 너무나 네, 빠져들었죠, 거의. 뭐. 감사합니다. 쫑며 드며 되셨네요. 네. 네. 다들 크크크 역시 역시 어머 오빠 막 이러시고 너무 다들 작가님 기대된다고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어우, 감사합니다. 네, 너무 웃기대요 작가님. 너무 재밌다고 하는데 제가 또 작가님에 대한 또 질문들을 좀 Q&A 시간 좀 가져볼까 해요. 혹시 원래부터 웹소설 작가가 꿈이셨는지 궁금해요. 네. 아니요.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취준생 기간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좀 채워보려고 네. 네, 공모전에 도전을 했는데 네. 정말 운이 좋게 당선이 돼서 이제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요? 네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천재 작가님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델룸 데이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될 사람 됩니다. 네. 너무나 좋아하시고 크게 웃어주시는데 네, 어쩌다 혹시 쓰게 된 작품인지 궁금해요, 이 작품이. 아, 네, 네. 이게 첫 번째 쓰는 작품이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좀 로맨스를 제가 좋아를 하니까 네네. 로맨스 장르로 이제 설정을 했고 거기 중에서 이제 로맨스 코미디를 가장 자신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렇게 쓰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썼는데 제가 아니요. 작가님 혹시 경험담인가요?
경험담은 아닌가? 네, 경험담은 아니고요. 네네. 경험담이면은 좀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경험담은 아니었습니다. 네, 경험담은 아니고 이제 작가님 판타지였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을까요? 이게 대사라기보단 상황인데요. 네. 그 도빈이 내 차 견인됐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이 이제 도빈이 나흘을 버스에 있는 나흘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를 버리고 버스로 뛰어들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내 차가 견인이 된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왜 저한테는 좀 좋았냐면 이 친구가 원래 도빈이 자신의 것을 되게 소중하게 하는 친구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버리고 좀 나흘을 찾아가서 이제 뛰어들었다는 그 장면을 쓰면서 좀 되게 마음에 들었어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 그걸 보면서 그 장면이 진짜 찐사랑이다 도빈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진짜 찐사랑이라서 가능한데 여기서는 댓글에 트루러브라고 네 그렇죠. 진짜 트루러브이고 진짜 찐사랑이다 SUV인가요? 라는 사람인데 차가 혹시 어떤 차량이었나? 나는 그냥 검은 세단. 검은 세단. 네, 그렇게 네. 묘사를 했었습니다. 네, 검은 세단이라고 합니다. SUV 노노 검은 세단입니다. 네, 댓글 반응이 다들 여심 저격이 뭔지 아네라고 하시네요. 역시 작가님이 써서 여심 저격이 어떻게 할지 아는 것 같아요. 이 웹소설의 도빈이라는 친구는. 그리고 견인 러브라고. 그리고 또 우리 팬분들이 짓궂어요. 블라썸 친구들이 혹시 그 세단이 제네시스냐고. 아, 도빈이 잘 산다는 설정이니 뭐 네. 어느 정도 그렇지 그쵸.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작가님 한번 정해봅시다. 여기서 한번 정해봅시다. 아, 자, 제가 띄워드릴게요. 제네시스 있고요. 네. 벤츠 있고요. 네. 그다음 BMW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있습니다. 아, 네, 아우디는 빼자. 벤츠, BMW, 제네시스 세 가지 중에 검은 세단 한번 뽑아주실래요? 저는 벤츠로 하겠습니다. 벤츠면 또 이게 중요합니다. E클래스냐 S클래스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S는 요즘에 신상이 한 2억 정도 거의 가요. 1억 7천 정도 가고요. E클래스는 한 8천에서 9천 정도 세단을 살 수 있고요. 풀체인지는 S클래스는 한 2억 정도 갑니다. 그리고 S클래스 중에도 마이바흐가 있거든요. 그건 한 3, 4억, 5억 정도, 한 4억 정도 살 수 없는 걸로. 네, 무조건 비싼 S로 가야죠. 그럼 S클래스 마이바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상세하다고 좀 왜 이렇게 잘 알아. 아 제가 또 벤츠 너무 좋아하거든요. 빨리 제가 제 차는 벤츠로 좀 저도 좀 스케줄 차를 벤츠 S클래스로 좀 타고 다니고 싶어요. 세단 타면서 뒤에 안마기도 있고 누워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연차 좀 되기도 했는데 좀 그렇게 잘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작가님이 내가 사줄게 하는데 그런 작가님 이거는 뭐 망상이니까 네. 제 망상으로 가고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작품에서 나으리가 쓰는 소설도 실제 나으리의 상황과 기분이 많이 좀 방영이 되더라고요. 작가님은 작품 쓸 때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게 많이 이제 창작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네. 내 기분이 작품에 좀 지배를 당하죠. 이제 슬픈 거 쓸 때는 세상 아련한 표정과 아련해지고 네,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서 막 쓰기도 하고 아니면 또 화나는 걸 들으면 격정적인 표정이 되게 아, 막 격정적이게 나 지금 화나 하면서 막 대본 찢기도 하고 아, 그렇진 않지만 네. 그렇진 않죠. 이거는 좀 표정이 좀 약간, 표정이 굉장히 네, 막 찡그려진다고 혹시 혼자 실례가 안 되자면 혼자 사시세요?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부모님 혹시 이제 막 화나는 거 쓰고 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쓰리야 밥 먹어 하다가 놀라신 적은 없는지 너무 TMI죠. 그런 적은 없지만요. 없죠. 네. 표정이 상당히 안 좋은 채로 나간 적은 있죠. 아, 그렇죠. 네. 제가 감몰입을 잘하거든요. 순간 상상이 됐어요. 우리 이세 작가님이 지금 가족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화난 거 있을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행복한 거 있을 때 이러고 있으면 부모님이 갑자기 간식 주러 왔을 때 우리 이세 작가님 딸을 보면은 갑자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감몰입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감몰입하면 또 이성적이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도빈 같은 유교남 실제로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작가님? 네, 도빈이 참 작품 내에서도 거의 지옥에서 올라온 주둥이라고 그쵸? 얘기하는데 네, 말을 참 네, 격하게 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 중에 제가 실제로 들은 대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표정이 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실하게 드러나서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게 표정이 드러나도 그걸 개의치 않아 하세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그냥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만 기분이 안 좋은. 나는 너무 작가님 이 말 나 너무 공감되는 게요. 네. 진짜 이런 분들은 표정 하나 싹 안 변한다? 네, 그냥 한 그릇도 한 그릇 흘리고 자기가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상처를 받아서 표정이 드러나고 맞아요. 저 쫑이도 좀 드러나요. 작가님. 이거 공감되네요. 네. 진짜 공감이 되는데 또 궁금한 게요. 작가님이 뽑은 최애 캐릭터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요. 네. 그 이제 영업팀 팀장으로 나오는 백청아라는 캐릭터거든요. 백청아. 네네. 네. 그 캐릭터가 저의 워너비 요소를 모두 다 담은 캐릭터입니다. 워너비 요소 다 예, 있구나. 당당하고 예. 열정적이고 근데 알고 보니 뒤에서는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천재형. 천재, 네. 그러니까 노력형 천재형이네요. 네, 노력형 천재인데 또 노력형이죠. 그죠, 천재 네, 노력형이네. 그렇죠. 제가 바꿔 말했죠. 아니 뭐 순간 당황하셨죠. 네,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뭐 대충 알아들면 알아들으시니까. 네. 그럼요. 다들 댓글에 크크크크 서부남 노력형 천재 좋죠. 남캐 남캐 서부남주 막 이러시네요. 제가 서부남주 같다고 하시네요. 닮은 것 같아요. 아, 닮았어요? 네, 제가 생각하면서 쓴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되게 부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빨리 이게 또 우리 이세 작가님이 쓴 또 이 웹소설이 이제 빨리 OTT로 드라마화해야 돼서 제가 또 서브 남주나 건도빈으로 한번 좀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이 오기를 저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드릴게요. 작품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저는 재미있게 쓰려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좀 개그 욕심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되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썼는데 네. 사실 이 작품에서는 도빈이 큰 걸림돌이죠. 그쵸. 대사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아니, 댓글에 로코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로코 좋아합니다. 또 개그하면 이성종이지라고. 문득 보셨죠? 제 개그만. 아, 그럼요. 장난 아니죠? 나긋한 도라이. 네, 빵 터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저로 한번 로코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 혹시 지금 다른 작품을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해요. 만약 준비 중이라면 언제쯤 혹시 공개되실까요? 아, 네.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 있긴 하고요. 그것도 로맨틱 코미디가 될 것 같습니다. 로코 로코 로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거라 네. 아직 뭔가 이제 발표가 되거나 이제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시간이 걸린 만큼 저희는 우리 블라썸 친구들과 저 쫑블리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슬 작가님의 로코 기대 만땅 해주시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슬 작가님 함께한 초대썸이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작가님 너무 시간이 순삭이죠. 네,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너무 빨리. 난 너무 빨라. 아니, 이 시간 뭐야, 실화야? 아니 이렇게 빨라. 나도 너무 체감상 작가님을 소개만 한 것 같아. 아, 다음에는 작가님 또 한번 모셔서 다음에 초반부터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저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작가님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을까요? 네, 저는 그냥 되게 재밌었고요. 오늘 생각보다 되게 떨릴 줄 알았는데 네. 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성준님도 편하게 해주시고 아닙니다. 또 우리 작가님, 피디님들 네, 듣고 계신 분들도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경험 갖고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팬분들이 아쉬워요. 연장 가자. 작가님 너무 좋아요. 더 있고 싶어요. 작가님 가지 말라고 지금 다들 댓글에 난리예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지 마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죠. 지금 몇백 분이 작가님 너무 가지 말라고 가지마 가지마 다들 하시는데 자 하지만 우리 작가님도 칼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칼퇴 하지마 연장이 뭐다? 진상이다. 자 칼퇴 시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한 번 더 해주세요. 작가님. 네. 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되게 어색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정말 좋은 작품으로 또 써서 이렇게 네. 불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나오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헤어짐이 아쉬운 분들은 블라블라 유튜브에서 성종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블라블라 성종을 검색해서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아, 더 오늘 이렇게 또 블라썸 로맨스를 부탁해 첫 방을 했는데 오늘 작가님이랑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다들 재밌었어. 가지마요 하는데 다음 주 또 수요일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또 그리운 마음 가지마 이 마음 한번 또 새기면서 다음 주 수요일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경품 당첨자는요 다음 주 방송 시간에 발표할게요. 커피 쿠폰, 콜드컵, 룸스프레이즈까지 푸짐한 사품과 로맨스가 함께하는 블라썬 로맨스를 부탁해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블라썬 로맨스를 부탁해 송종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저랑 연애하러 오세요. 안녕.